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아뢰어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에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오늘도 다윗이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오래전에 은혜를 받아서 뇌리에 새겨져 버렸어요. 다윗의 말이 저한테 항상 지침이 되고 가르침이 되었었어요. 어제는 시바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어서 바로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입니다.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울의 친족이니까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가 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다 빼앗아 간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운데 있는가? 피해 의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피해 의식이 아주 많이 역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은 너 때문이야. 항상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거의가 너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므이가 너 때문이야 라는 마음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왕위를 가져간 것이 다윗입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다시 쫓겨가니까 너무 기뻐해서 그를 막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무너진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러한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신 그 왕권이 무너진 것을 기뻐하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그건 반드시 사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같은 믿는 자 가운데서도 교회의 무너짐을 기뻐한다면 어떤 교회가 이렇길래서 무너졌대 또 어떤 성도가 이래서 잘못됐대 누구의 무너짐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은 곧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이 미련한 자는 무엇을 보았어요? 다윗이 지금 쫓겨가는 모습만 본 거예요. 그 상황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잘못된 상황이 자기에게 어떤 해가 미칠지는 그가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정죄할 때 그것은 반드시 어떤 피해가 나에게 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잡혀서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만 보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가 힘없이 제사장들에게 잡혔어요. 언뜻 볼 때는 뭐가 승리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못 박으래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들이 22절 23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빌라도가 아니 그가 무슨 죄를 졌냐 그랬더니 더 심하게 못 박아 죽이라고 난리를 쳐서 민심이 흥흥해지니까 밀란이 날까봐 빌라도가 예수님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는 내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생각 사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옳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그 메시아는 저렇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은 곧 네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는 자기가 볼 때 그 억울한 마음, 그 피해의식의 마음에서 다윗이 쫓겨가는 건 너무나 잘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의 피값을 그에게 갚은 것이야 라고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것은 그가 우리를 갖다가 회유했고 우리를 갖다가 속였어. 내 마음을 빼앗아서 그런 분노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나를 인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그가 말한 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어요. 7절에서 8절에 그가 저주를 하기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러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피를 흘린 자가 아닙니다. 사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사울의 피를 흘린 건 다윗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 사울의 족속에게 사악하게 한 아무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자 했을 때 사울을 몇 번씩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고자 하지 않았고 또 사울을 죽게 한 자를 오히려 죽였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그러한 걸 다 들어서 알고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질 못해서 다윗을 그와 같이 지금 정죄하고 저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이 내 생각 속에 내 사고 속에 어떤 피의식에 꽉 잡혀버리면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이 피의식이 아주 심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봐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하는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피해의식으로 받아들여서 다 너 때문이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세상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하고 그래서 대적하는 말, 행동 이런 걸 하죠. 그런 데서 나타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살고 계시니까 잘 모르시지만 미국에 살고 있는 제가 가끔씩 한국을 가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빠져 있는지를 제가 아주 피부로 느껴요. 근데 이게 세상만이냐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 교회만 잘 되면 되고 남의 교회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거.
그래서 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면 그 사람은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뒤에서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세상이 주는 악한 폐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말하고 있는 이 저주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왕국이 세워지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면 그가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자인 거죠. 사울은 나의 친족이고 그래서 내 친족이 뭐가 되어야 되고 다윗은 내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 되는 것은 내가 아주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이 시므이의 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나는 잘 되고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다른 사람은 잘못돼도 상관이 없는 그런 관점,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므이는 자기 친족이 왕권이 되어지면 잘 나갈 수 있는데 저 다윗 때문에 내가 잘 나가지 못하게 된 거에 대한 분함, 원통함이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인 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는 사울이 여호와 앞에 행한 것 때문에 그가 죽임을 당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권에서부터 떨어진 것이고 모든 것이 사울의 죄 때문입니다. 또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쫓겨가는 것도 다윗이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 때문도 아니고 또 압살롬 때문도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와 같은 핍박과 조롱과 환난과 피 흘림을 그 몸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무엇에 대한 피 흘림인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우리들, 바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몸에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땅에서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예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사울의 죽음도 다윗의 쫓겨남도 다 그들이 행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겪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저주 때문에 그분이 그와 같이 저주받는 자처럼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드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죄나 시바의 죄나 다윗의 죄나 사울의 죄나 이 모든 자의 죄가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대신 그 피 흘리는 자의 피 흘림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다윗이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는 상태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그와 같이 저주를 하는데 율법을 가지고 저주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저주를 하고 너는 피 흘린 자라고 조롱을 하지만 실제로 피를 흘린 자는 누구예요? 모든 피를 흘린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피를 흘렸어요. 마태복음 23장 우리 35절에 36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과 36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시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인 모든 흘린 피들, 의로운 피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흘린 피를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선지자 사가랴의 피까지 다 흘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생들이 지은 피값인 거예요.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린 피. 이거를 그런데 누가 흘린 거냐? 이 피 흘림을 그들에게 돌아가게 한다고 말한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한 이것은 이스라엘 너희가 이 피값을 다 지불해라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피라 그랬어요. 아벨의 피, 아벨을 죽인 건 가인이고 가인을 죽게 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는 마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 그 마귀가 아벨의 피도 흘리게 하고 또 모든 의인들의 피도 흘리게 하고 선지자들도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의로운 선지자들을 죽이게 한 것은 이스라엘인 것 같으나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또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죽인 것 같으나 결국은 그것을 죽인 것은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죠. 자, 이 사망을 향해서 너의 승리가 도대체 어디 있고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을 가지고 죄를 정죄하고 또 죄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피 흘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가인도 내 생각에 내 제사가 상달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상달되니까 기분이 나빠서 아벨을 죽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도 그들의 의의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겁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금 시므이가 지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면 물어뜯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를 때 거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것에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리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육적인 생각이라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라면 그 영적인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물어뜯으면은 그것은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물어뜯는 것이고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은가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내 믿음만 옳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교회와 교회 사이도 물어뜯어요. 우리가 오라, 너희는 틀렸어.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잘 아신다 그래서 다른 교회 물어뜯으시면 안 돼요. 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니까? 오직 한 분, 여호와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여 감사밖에 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볼 때 나보다 저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질책해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의견이 충돌할 수 있을 땐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믿음이 적은 사람은 믿음이 적은 대로 자기 것을 주장해서 내가 옳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옳은가 상대편의 말도 귀담아 듣고 생각을 해서 정말
바른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이 시므이의 생각, 자기는 옳았어요. 자기는 옳았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므이는 악한 자예요. 악독한 자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인 겁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그 행위 때문에, 다윗을 향한 저주 때문에 그는 죽게 되어져요. 그때는 자기가 옳았지만 어디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내 생각 아래에 있을 때,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사망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마귀를 불러오고 사망을 불러오고 이런 것들은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나를 의롭다라고 하면서 내 행위는 뭔가 합당하다고 합리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보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회개해야 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도대체 겁이 없어요. 지금 다윗 옆에 있는 용사들이 다윗을 호위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물어뜯는 것부터 합니다. 어떤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할 때는 생각부터 하시고 하세요.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용사들이 와서 그냥 칼로 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저 머리를 베겠다라고 그랬어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럴 때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시므이는 죽은 개와 같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 저 죽은 개와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세우신 왕인 다윗을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비새의 말이 참 의로고 뭔가 의협심이 강하고 왕을 지키는 군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그에게 뭐라고 말해요? 10절 말씀에 스루야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이 지금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가서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지금 저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고 모욕을 받아서 그것을 분을 내면서 그들이 가서 죽이겠다고 할 때 그래 가서 죽여, 감히 나한테 어떻게 저와 같은 저주를 퍼볼 수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의 말은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상관이 없나요? 상관이 있지. 당신은 나의 왕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이고 나는 당신을 지켜야 될 그러한 임무가 있고 근데 이 말 뜻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수르의 아들들아 너희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시므이의 저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나를 구원할 자는 너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칼이 있어서 가서 저를 죽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나를 이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건져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주님은 단 한 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단 한 분 여호와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구원할 수 없지 않니?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말미암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저주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서 건지셔야 진실로 내가 건짐을 받는 것이지 그 사람 한 사람을 죽인 것만으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면 누가 그것을 거역하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이사야에서 45장 9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에서 45장 9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서 64장 8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우리는 다 만들어 진자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호와가 우리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에게 필요하게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그릇의 모양이 못생겼던, 이쁘게 생겼던, 또는 그릇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던, 크건 작건,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뜻하신 대로 그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신 이가 만드시고 그 만드신 이가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죠.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대적하고 실문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심무이가 나에게 저주하는 것을 다윗은 무엇으로 본 거예요? 여호와가 나를 저주하라고 저에게 시킨 것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침뱉고 저주하면 그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을 보죠. 그렇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해서 대적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보는 눈이에요. 다윗이 보는 눈은 우리가 보아야 될 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침을 뱉고 누가 나에게 저주를 해도 그 저주를 하게 한 것은 여호와신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 아니요. 꼭 죄를 져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셔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주를 뱉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사단의 영입니다. 마귀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 내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이 저주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놓였지만 혹 저 시므이의 저주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것 아니지만 그 저주함으로 인해서 내가 혹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혹 저주를 받고 누구로부터 어떤 고통을 받는 일에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더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나에게 향한 그 진노가 오히려 걷어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일을 여호와로 그는 섬긴 겁니다. 선악간에 누구만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그것은 전혀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잘 봐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는데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겪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 시므이처럼 또 내가 피의식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물어뜯는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모든 선악간에 행하시는 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혹 내게 원통함이라면 다윗이 지금 저 시므이에게 이와 같은 억울한 소리 들었어요. 사울의 피를 흘렸다고 다윗의 왕권을 빼앗았다고 그래서 너는 악한 자라고 사악한 자라고 원통한 소리를 계속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원통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누가 다 갚으세요? 하나님이 다 갚으시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한 어떤 말, 어떤 행동 그 모든 것을 행한 대로 주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억울하게 만약에 당했다면 그것도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길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갚아준 것을 다윗은 경험을 이미 했죠. 그래서 이 원통한 마음도
아비새에게 그래 가서 죽여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누구한테 어떤 원통한 말을 들을 때 그 원통함을 이 안에서 풀지 못하고 분해가지고 부글부글부글 끓고 내 마음은 진심은 이런데 나를 이렇게밖에 안 알아주나 그래가지고 화나고 속상해서 불불불불 떨지 마시고 누구한테 맡기세요?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그 원통함을 맡기시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내게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원통함을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원한을 풀어주기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말씀하셨어요?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구하는 거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과부의 비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억울한 자는 누구한테 신원을 해야 될 걸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신원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말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11절과 12절을 보면 그는 아주 의로운 자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찾아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이런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하고 나는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한테 헌금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내 스스로가 의롭다 함을 얻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땠어요? 13절.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마음가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마음가짐은 이 세리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 이런 거 안 하고 저런 거 안 하니까 당연히 예수 잘 믿으시는 분들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죠. 그리고 이렇게 바리새인이 얘기한 것처럼 잘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은 바 은혜가 커서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의 괴수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그가 고백한 것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두 마음 때문에 정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자도 그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이 두 마음과 싸움이 있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정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정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너무나 심히 크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14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시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혹여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할까 그 은혜 베푸심을 입을까 하는 주 앞에 맡긴 겸손함은 그를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그 왕권을 회복하는 자리에 앉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주한 시므이는 열왕기상 2장 44절에 결국은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을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한 절을 먼저 봉독하고
자,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30절로부터 우리 3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므이가 가면서 계속 돌로 던지면서 저주를 하였죠. 이 돌이 바로 율법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7절을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 돌을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4절에 참으로 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쉬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피곤하여 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우리를 참으시니,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고 이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참으시니 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억울함을 참고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 억울함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서 우리도 억울함을 참으라 그 말이에요.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어지라 이 말이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는 건 우리 주님께 맡겨라. 그리고 율법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 선악간에 다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말을 하고 또 말을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하세요.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잘 생각하시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다 십자가의 기준에서 우리는 보고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 하나도 가려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다 심판받을 때에 잘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피하고 맡기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돼서 그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어도 예수님 앞에 또 회개하며 그분만 의지할 때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어지고 정말 죄가 없다 하시는 그 깨끗함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회개는 신속하게. 아멘. 예, 책이 두 개가 있어요. 생명책, 심판의 책. 그런데 이건 행위대로 다 기록했어요. 심판의 책은.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들어갈 땐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이 모든 심판에 기록된 책들은 다 지워지지만, 그렇지 않을 땐 낱낱이 주 앞에 직고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자기의 피해 의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와 같은 것들은 율법으로 다윗을 정죄하고 저주하고 판단한 것이지만 결국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게 된 것이고 그 아래에서 종이 되었기에 그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야, 우리가 진실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으로 또는 내 피해의식으로 또 내 어떤 판단의 육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볼 때 예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도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참으로 그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 입술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 시므이의 저주가 여호와께서 어떤 선을 자기에게 베푸실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주여, 이 모든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근심과 낙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주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손으로 만드신 바 된 그릇일 뿐입니다. 쉽게 깨어지는 진흙 덩어리요 또 정말 한 조각 그릇 같은 자입니다. 깨어진 조각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자처럼 나를 의를 내세우지 말게 하옵시고 늘 예수 십자가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 또 잘못 행했을 때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옵시고 우리의 입이 악을 품어대지 말게 하시고 독을 바라는 입술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는 생명의 입술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알아 뜻 안에서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가며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여,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셨기에 나도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자로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 온전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